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안녕 동튜뷰. 며칠 전 그 TV 방송을 보니까 여름철 차량의 내부 온도가 80도, 심지어 대시보드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뜨거운 차 안에 놔둔 물건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 엄청나게 위험한 것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윤쌤과 함께 한번 알아보자고. 첫 번째, 선글라스. 여름철에 이제 사용 빈도수가 많아지니까 차 안에 선글라스를 놔두고 다니게 되는데, 선글라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빛을 차단해주는 그 UV 코팅막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효과가 떨어진다는데, 차량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 기능이 좀 빠르게 저하될 수 있으니까 항상 보관함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동튜브, 따지 않은 캔음료도 위험하지만 마시다가 남긴 뚜껑이 달린 그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도 상당히 위험하대. 먹다가 남긴 음료는 이 소량의 저 침이 섞이면서 미생물이 또 급격하게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돼서 결국은 용기 안에 음료가 팽창되고 폭발까지 이어지게 된대. 웃기지? 음료가 여기저기 튀었다 생각해봐. 아휴. 세 번째, 노트북 세 번째, 노트북, 보조 배터리 등 전자기기. 동튜브, 이런 기기들은 한 80도 이상 정도 되면 고온에서는 폭발도 되고 그리고 또 변형이 쉽게 이루어진대. 제품 자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비싼 노트북 이런 거 손상이 되면 좀 난감하겠지. 네 번째, 일회용 라이터. 나나 동튜뷰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관련이 없겠지만 흡연자들 차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군데군데 라이터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라이터의 경우는 이 직사광선을 바로 쪼이거나 또 뜨거운 곳에 그냥 방치돼 있게 되면 폭발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라이터 같은 경우는 좀 필히 챙겨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의약품.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동튜브,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고온, 그러니까 따뜻하고 다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약 자체의 성분이 변화될 수가 있대. 어떤 약물의 경우에는 이게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독성물질이 생성되기도 하고, 또 차 안에 오랫동안 보관된 약품은 아끼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폐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여섯 번째, 화장품. 동투유, 이건 여성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차 안에 이렇게 여성 운전자들 차를 들여다보면 립스틱, 또 뭐 메이크업 베이스, 또 요즘은 이제 선크림, 이런 것들이 열에 무척 약하기 때문에 다 녹아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될 수 있단 말이지. 간혹 이제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 나도 처음 알았는데 립스틱도 이렇게 밀봉이 돼 있어서 그런지 터져버린대. 색깔 있는 립스틱이 차 안에서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신용카드. 동튜브도 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경우 전용 신용카드를 꽂고 다니거나 다른 카드, 하이패스 카드를 꽂고 다니게 되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위치에 따라서 카드가 이제 직사광선에 노출되게 되면 카드의 기능이 이제 손상되게 된대. 직사광선에 이제 웃기네. 미안해 동치뷰, 핸드폰 껐어야 되는데.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이라면 카드를 뺐다가 필요할 때 끼우는 게 좋겠고, 아니면 단말기의 위치 자체를 바꿔서 노출이 안 되는 곳으로 옮겨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덟 번째, 생수병. 이게 무슨 얘긴가 할 수도 있어. 근데 동튜브, 내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난 보도를 봤는데, TV를 보니까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 중 의외로 우리가 그 먹는 페트병에 담긴 그 생수병, 이게 나오더라고. 근데 의아했는데,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이게 돋보기처럼 빛을 한 곳으로 모아갖고 불이 확 붙더라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 자동차 안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아. 그러니까 먹다 남은 생수나 일반 생수들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않고 한쪽으로 치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이건 좀 심각한 얘기인데, 어린아이와
반려동물, 동태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충격적인 일이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그 뜨거운 차 안에 갇혀 있다가 또 방치돼 있다가 질식사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4월달인가 4월 17일부터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라는 그 단속법도 생겼다. 이런 거는 왜 영어로 만드니? 헷갈리게. 또 반려동물 역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정말 미련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 이건 진짜 동물학대야. 동투뷰. 아, 이렇게 한 여름에 작은 물건 하나가 차 안에 뒀다가 차 안을 또 손상시키고 화재로 차를 또 잃을 수도 있고, 특히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 내 차는 네월랜드. 수고했어 동투뷰.